팀 6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화성 IBK기업은행의 이정철 감독입니다. 자, 감독님, 오늘 경기는 1승 이상의 의미가 있네요. 네, 뭐 이제 정규리그 뭐 우승을 조금 이제 눈앞에 둔 입장이라 뭐 조금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앞두고 초반 기싸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타임아웃도 그렇고 비디오 판독도 그렇고 감독님의 그런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조금 방심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뭐 선수들한테 뭐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주입을 시켰고 또 완벽한 거기 때문에 세트 초반이긴 해도 비디오 판독을 뭐 사용을 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도 의지를 보여줬지만 선수들도 의지가 남달랐습니다. 게다가 오늘 카리나 선수가 정말 잘 되는 날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뭐 아주 그 특히 이제 공격보다는 그 한 자리에서 브로킹을 자기 상대의 브로킹을 여러 개 연속해서 잡은 부분이 어떤 그 기선 우리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를 앞두고 이런 모습은 더 좋은 의미일 텐데요. GS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로 또 전력 투구가 예상되는데 어떤 대비를 하시겠습니까? 네, 23일 날 이제 GS전을 우리가 3대 1 안으로 이기면은 정규리그가 우승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더욱더 뭐 조금 더 좀 집중해가지고 경기를 좀 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마지막 전력 투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화성 IBK 기업은행의 이정철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달려왔는데요. 카리나 오카시오 선수입니다. 일단 팀 6연승입니다. 가족과도 기쁨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Yes, it has been a really good time for the team and for me personally because my family is here and I'm enjoying playing. 네, 가족들이 지금 한국에 함께 와 있기 때문에 또 이 시간들을 또 즐겁게 또 즐기면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가족이 큰 힘이 된 걸로 느껴졌던 게 오늘은 확실히 움직임 자체가 정말 좋아 보였거든요. Yes, we have been practicing a lot and we have played with them a lot of times, so we know them. And because of that, it's easier to our team and for me to move faster because we already know where are they going to play us. So. 네, 저희가 지금 이게 오랫동안 경기를 해왔기 때문에 상대 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특히나 저희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쉬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인터뷰 중에 딸이 왔는데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왔을까요? 딸도 혹시 한국어를 배운 거나 뭐 특별한 게 있나요? No, no. She's still learning. She's going to be two at the end of February, but she cannot speak. But she really enjoyed the games and she's always dancing the music and everything. 네, 지금 2월 말이면은 아드리아나가 두 살이 되는데요. 아직 말은 잘 못하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 경기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 선수들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경기를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몇 경기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경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어떤 준비하고 싶나요? What are you going to prepare for this? I don't know yet, but we always have good practices where we know and we learn what the other team is going to do. So that's why we can enjoy the game because we came really prepared for the games. 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잘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항상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연습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빨리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드리아나와 함께 카메라에 인사 한번 해주시죠. About the what? Any fans? Oh, to the fans. Keep coming to the gym to support us. We are really thankful about that, and we're gonna do a good job until the end. 네, 항상 응원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즌이 끝날 때까지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리나 오카시오 선수 그리고 아드리아나까지 만나봤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 TV.